안녕하세요. 영국 시골에서 상경하여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국제커플의 일상입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이 피크타임인데요. 근처 회사원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음료를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끝내야 해요.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점심시간이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메뉴인 비프 스튜에 넣을 고기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 시장에 단골 정육점이 있거든요. 질이 좋은 국내산 소고기를 괜찮은 가격에 파시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단골이에요. 이사 온 후에는 보통 퀵으로 고기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산하러 이렇게 직접 오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안 냈던 거랑 고기 사러 왔는데 얼마 사오랬더라? 여름휴가는 안 가세요? 네, 저는 따로 없어요. 아, 따로 없어요? 힘드시겠다. 너무 덥다. 여기 안에는 에어컨 같은 거 못 하죠? 아, 더우시겠네요. 네, 13만 1000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온 김에 식자재 마트에 들러서 당근을 사기로 했어요. 재래시장이 좋긴 한데 야채 조금 사는 거는 카드로 결제하기가 힘들어서 이럴 땐 마트에 가요. 마트가 지하철에 연결되어 있어서 역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시나미가 다니던 병원이네? 당근은 어딨지? 아, 빨리 돌아가야 돼. 집에 가고 싶다. 저희가 한 4년 전에 KBS 유튜브 철새 나왔었는데 매장 오픈 준비하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촬영하면서 PD님이랑 작가님들이랑 친해졌거든요. 그때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서 뭐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연히 단골 손님에서 친구가 된 메간이 이번에 이웃집 철새 나오게 되었는데 비프 스튜 레시피 전수하는 내용을 촬영할 수 있냐고 해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영국에서 온 며느리 메간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어르신들께 영국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배워가는 과정을 촬영했어요. 루이스 뭐 하세요? 먼저 성분 갈게요. 할머니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직접? 네, DHL로 오는데 2,500원에 팔아요. 근데 이게 약간 팔리면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러지? 은퇴했는데 일하고 싶은데 뭔가 돈 버는 것보다 그쵸. 영국 남자에게 영국 여자가 이제 아, 우리 보통은 영어로 쓰는데 한국어? 네.
좋은 말씀 드릴게요. 한국어 좀 섞어 써주세요. 이참에 한국어 좀 넣을 수 있어서 좀 그 이거 배우러 오는 거 상상도 안 했는데 좀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얘기 듣고. 근데 사실 영국 음식 맛있는데 뭔가 그거가 뭐지? 편견이 있어서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맛있던데 집 음식 되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몰라요. 근데 디저트는 근데 다 놀래요. 영국 음식 맛없다고 했는데 왜 디저트는 왜 맛있지? 막 이래요. 카메라가 세 개다. 방송 우리 한 지 얼마나 됐죠? 4년 좀 지났어요. 4년? 네. 와, 4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전문가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coul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rent because it cooks instantly. Like, so normally, I do 1 cube for 300 mil. Oh, okay. I think it's a lot of this. 그거는 뭐예요, 지금? 지금 베이스만 만들고 있어요. 그 스톡 큐브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물 넣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 네, 다 됐는데. 어쨌든 한 시간 좀 계속 좀 요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트 만드는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준 건가요? 네, 근데 어쨌든 모르면 연락해. What do you call it? Promote news. England. English. 맛있는 음식 있어요. 맛없지? 맛없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수트 만들 때? 오랫동안 요리해. 오랫동안 요리하면 소고기 연하고 과자도 부드러워. 영국 음식이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지나야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그럼 우리 커피 마실까? 커피 마실까? 재밌었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촬영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하늘색 옷 입었어. 다 하늘색 옷 입었어요. 하늘색 옷 있지? 이번에는 자영업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담배꽁초 혹시 아는 분이 버리셨어요? 아무도 안 돼요? 누가 동기에 또 버려서 제가 아니 저 옛날부터 화장실 좀 해가지고 네. 내가 못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키 돈 지켜야지. 네 여기 누가 또 버려놔서 누군가요? 너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얘를 믿어주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또 있어서 여쭤봤더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닦게 돼서 제가 손으로 다 주워야 돼요. 별거 아닌데 화장실 청소하는 일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거의 1대1보다 더하게 락스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여기 닦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거 장사 처음 하면서 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계약서가 중요하긴 한데 어쩔 때는 계약서도 그런 게 꼭 다 지켜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청소하기로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서로 이제 사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해달라고 하는데 또 안 하면 또 저희가 손해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고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꼭 다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집 월세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업체니까 생계 같은 거니까 어디로 금방 이사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넣을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변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는데
좋진 않으니까. 이사 오고 난 후에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예전에 6년 동안 살던 집은 해가 거의 안 들어서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홍콩야자 화분에 하얀 게 생기더니 하루 이틀 만에 버섯이 무서운 속도로 자랐어요.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파서 버리기로 했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